안녕하세요.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람을 찾아옵니다.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. 야, 너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.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. 아,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?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최고의 칭찬이고 최고의 증거죠. 그러면 아브람의 인생이 어떻기에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? 사실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통로로 그 12장에서 내가 너를 함께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일하겠다는 그 증거. 예,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죠. 이걸 경험한 아비멜렉은 와,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.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 스스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한 지방의 그랄 지역의 왕이에요.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.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섬기고 있어요. 새끼 어린 양 7을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.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.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작은 자입니다. 근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. 섬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. 예수님도 헌신에 대해서,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가정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,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섬김을 잘할 때 그 가정이 풍성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. 특별히 명절인데요. 여러분, 여러분의 가정사는 지금 어떻습니까?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요? 내 가정을 챙긴다는 거 당연하겠지만 함께 나눈다는 거, 섬긴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. 또 한 가지는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. 군대 장관과 아비멜렉 왕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. 즉 자리와 상관없었어요. 그의 삶은 하나님과 늘 관계가 지속된 겁니다. 바로 예배였죠.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멋진 말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리고 개인사의 칭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가정이 서로 섬기십시오. 여러분의 삶에 서로 섬기길 바랍니다. 큰 게 아니에요. 작은 섬김, 친절한 말 한마디, 작은 도움, 바로 섬김이죠.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,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면 찬양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. 이런 풍성한 일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, 우리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. 우리의 작은 섬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,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